안녕하십니까. 개찍기 전문 유튜브 채널 월간 개찍기 정필승이라고 합니다. 저희 사장님은 이 유튜브 채널을 좀 재밌게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이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온도계라는 제품, 개찍기라는 제품이 대부분 재미가 없습니다. 재밌는 개찍기는 없더라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현장 작업자들의 필수품 가연성 가스 측정기 SA사의 M201이라는 제품입니다. 구성품 설명부터 한번 하겠습니다. 박스, LEL이라는 게 이제 가연성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이제 모델명과 시리얼 넘버가 적혀 있고, 이게 대부분 이렇게 시리얼 넘버가 나오면 아마 19년도 4월 10일 날 만들어졌다는 뜻일 거라고 생각해요. 뭐 이제 시리얼 넘버를 배치하는 방법은 다 다르니까. 한글 매뉴얼이 있고, 매뉴얼 간단하네. 그 다음에 성적서가 들어있습니다. 뭐 잘 만들었으니까 도장이 찍혀 나오겠죠. 아, 다행히 박스 안에 박스가 없네요. 제가 어제 저번 편에 노래 한번 잘못 불렀다가 지금 놀림감이 돼가지고 아주 골치 아픈 상황입니다. 박스 안에 박스. 기기 본체 가죽 케이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런 거는 액세서리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밀렸네. 대부분의 안전용 제품들은 이렇게 노란색, 검은색 배치를 많이 쓰죠. 그게 과속 방지 턱도 그렇고 이제 눈에 잘 띄는 색깔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가죽은 레샤인가? 아무튼 뭐 케이스가 들어 있습니다. 보니까 이것도 전용 충전기네요. 이것도 제가 좀 이따가 단점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 다음에 중국 제품이기 때문에 110V 대지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에 동봉돼 있고요. 이렇게 끼면 됩니다. 이렇게. 이게 요즘은 다 USB로 연결하는 타입인데 아직도 전용 충전기를 고수하는 제품이 있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네요. 뚜껑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맞춰 끼우면 될 것 같고, 깔깔 짱짱하네요. 이 뚜껑은 아마 이제 측정하고 싶은 가스가 발생하는 현장이 거리가 좀 있거나 뭐 맨홀 미치거나 아니면은 측정하려는 환경에 이미 이제 가스들이 가득 차 있을 거라고 판단되는 지역에 이게 작업을 해도 되는 수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실리콘 호스를 연결하고 펌프를 연결해서 미리 측정할 수 있도록 이 캡이 달려 있습니다. 어이, 이거 뭐야, 어떻게 빼? 어휴, 방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요 대가리를 잡고, 아유 대가리란다, 요 팁 부분을 잡고 흔들어서 빼시면은 잘 빠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가연성 측정기는 어떤 물건이고 어디에 쓰는 물건이냐 이제 설명해 드릴 건데, 사실 이 측정 원리나 자세한 이론을 설명해 주자면 이제 끝이 없으니까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가연성 가스는 폭발 위험성이 있는 가스,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LPG, LNG, 부탄 같은 것들이 전부 다, 부탄 가스들 이런 데 다 가연성 가스들이죠. 그 가스를 측정하는 측정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걸 어디서 쓰느냐? 자, 여기 이렇게 그 밀폐 공간에서 작업하는 분들은 이렇게 법적으로 보여지는 가스들을 기준치 이하로 관리하고 그게 넘어서면은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게 관리가 심한 현장을 가시면은 요 측정기가 없으면 아예 입장도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듯이 나라에서 차라고 하니까 일단 차야 되고, 또 두 번째로는 파기 작업이나 용접 작업 하시는 분들, 뭐 이제 예를 들면은 유류 탱크 같은데 유지 보수 할 때 그 휘발유 가스들이 같은 경우에 조그만 발화점, 뭐 이제 전동 드릴질만 해도 그 불꽃에 의해서 폭발할 정도로 위험한 가스들이 산재해 있잖아요. 그런데 근처에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안전, 그 다음에 환경의 안전을 위해서 이 측정기를 꼭 착용을 하셔야 돼요. 자, 이제 제품 장단점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지난 제품과 마찬가지로 엄청 쌉니다. 이게 연속으로 계속 싼 제품만 소개해 드리는 것 같긴 하지만 저희가 아직 비싼 제품을 사고 와가지고 리뷰를 할 정도의 규모는 아니어서 뭐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실제로 쌓여. 그 일반적으로 이 기계 하나에서 가연성 가스를 단독으로 측정하면서 측정된 값을 이렇게 수치로 디스플레이 해주는 기계 중에는 제일 싸다고 제가 장담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저희가 흔히들 알고 있는 가연성 가스 측정기가 도시가스 검침원 분들이 들고 다니는 MR503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이게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요거보다 이제 조금 더 크고 이렇게 펌프 달려 있고 해가지고 배관에다가 이렇게 밸브 옆에다가 이렇게 대서 가스 측정하는 기기가 있어요. 그게 아마 한 30만원 중반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 제품은 10만원 중반대예요. 한 17만원 정도? 요 영상 끝나면은 바로 이제 네이버에다가 가연성 가스 측정기를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냥 이제 디스플레이 없이 이렇게 조그맣게 생겨가지고 가스 닿으면 삑삑거리는 그런 검침기, 경보기를 제외하고 이렇게 측정된 값을 표기하는 제품 중에서는 이게 제일 저렴해요. 두 번째로는 조작이 간단한 게 아니라 뭐 조작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 화면 보세요. 켜고 뭐 영어가 나오는데 무슨 값을 의미하는지 모르겠고 요거는 이제 알람. 자, 그리고 0이 나오죠. 이러고 바로 측정이에요. 버튼들이 있긴 한데 요거는 이제 뭐 수리를 하거나 사용한 지 좀 돼가지고 교정이 필요할 때 쓰는 버튼이고 그냥 전원 켜고 측정하면 끝입니다. 조작이라는 게 없어요. 아까 구성품에 들어있던 한글 매뉴얼도 사실 의미가 없을 정도입니다. 세 번째 장점으로 하면은 이 기계의 반응 속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싼 게 비지떡이라는 게 이제 다 옛날 말이에요. 저희가 이제 수년 전부터 가성비라는 타령을 하기 시작하면서 저렴한 제품들도 어느 정도의 기능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연성 가스 측정기를 일반적으로 반응성을 체크할 수 있는 방법,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라이터. 광고 한번 하고 갈게요. 기계 옆에 가연성 가스의 대표인 라이터 가스를 넣어볼게요. 오, 올라간다, 올라간다. 오, 알라, 오, 야,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고장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라이터 안에 들어있는 가스는 100% 가연성 가스예요. 이 라이터라는 건 키면 무조건 불이 붙어야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100% 가연성 가스입니다. 이렇게 라이터를 옆에 대자마자 순식간에 한계치에 다다라는 걸 방금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반응이 빠르기만 하느냐 갖다가는 얘기거리가 안 되죠. 그 빠른 반응에다가 정확까지 하느냐 요거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다섯 번째로는 튼튼하고 아주 견고한 느낌이 딱 잡아보면 아실 수 있으세요. 그 다음에 수명이 오래 갑니다. 일반적으로 가스 센서들은 보통 이제 제품 하자에 대한 보증 기간을 1년으로 잡고 이제 수명을 사용하시는 현장이나 사용 빈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2년 정도로 수명을 안내를 해요. 2년 미만으로. 요거는 저희가 이제 이번 촬영을 위해서 새로 새 걸로 깐 제품이고 데모를 하나 빌려왔습니다. 보시면은 아무래도 17년도 제품인 것 같아요. 뭐 내부에 뭐가 좀 이상해가지고 판매되지 못하고 데모로 있는 제품 같습니다. 켜볼게요. 오. 이번에는 꼭 넘기 전에 다 뗐네. 이렇게 2년이 다 된 제품도 반응이 똑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뭐 이제 판매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무조건 2년 넘게 쓴다 이렇게 안내하시면 이제 그건 오한내겠죠. 주인 하셔야겠는데 이게 생각보다
오래 갑니다. 센서가 이렇게 오래 간다는 거는 흔치가 않은 일이에요. 가스 측정기 쪽에서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거 단단한 거를 여기서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요. 뭐 집어 던질 수도 없고. 아무튼 그 재질이 되게 쫀쫀한 플라스틱의 느낌? 그 다음에 기계 안에 묵직해가지고 이게 튼튼한 느낌이 듭니다. 뭐 이 정도로 깨지진 않겠지만서. 이렇게 장점을 한 다섯 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장단점을 얘기하는 것도 너무 장점만 얘기한 건데 단점이 없어요. 단점이 없습니다. 측정기가 측정 잘 되고 거기에다 수명도 길고 가볍고 싸고 하면은 사실 이 제품을 필요로 하는 분들한테는 최적의 제품이 아닌가 싶어요. 단점을 찾으려고 억지로 찾으면 전용 충전기 요거는 사실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두 번째 제품 리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상품 구매 링크 아래다 내려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연락처 남겨놓을 테니까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나아진 것 같은데?